네, 안녕하세요. 안병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금덩어리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하는 드라마는요, 바로 시카고 매드라고 메디컬 드라마고요. 메디컬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의학 용어들 그게 많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은 의료기관과 연결돼서 이야기할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무래도 예전에 암 수술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얘네들이랑 많은 그런 의료기관과 관계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꼭 의학 용어가 아니래도 이런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게 표현이 나와서 저는 메디컬 드라마랑 법정 드라마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강의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요, 법정 드라마고요. 그 다음에가 메디컬 드라마, 그 다음에가 형사 드라마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요. 근데 지금 메디컬 드라마인 시카고 매드는 정말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예전 거지만 저는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강의를 우리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This is not my first rodeo. This is not my first rodeo.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This is not my first rodeo. This is not my first rodeo.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의 첫 번째 로디오가 아닙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뒤에 말을 들어보자. This is not my first rodeo.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접수처에서 기대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This is my first rodeo.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그렇게 막 따라하세요. 영어만 들리면요. 저는 이거 다 옛날에 경험해봤어요. 나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This is not my first rodeo.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Not once first rodeo. 그러면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나 이거 나 초짜 아니야. 나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 나 하룻 강아지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is is not my first rodeo. 이게 그 뜻이에요. Not the first time. 여기는 definition이에요. 제가 구글에서 봐줘 갖고 온 definition인데, It's not the first time. Not the first time one has been in a particular situation. 내가 이 상황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한 그 situation에 내가 들어간 게 처음이 아니다. Used to indicate past experience. 주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다시 한번요. This is not my first rodeo.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You sit there deciding who gets to see the doctor. You sit there deciding who gets to see the doctor. 너는 그 접수에 앉아가지고 결정을 하지. 다음에는 누가 의사를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나주는 순서를 갖다가 ER 또는 ED라고 그러는데 Emergency Department 이런 응급실에서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보겠어요? 위험한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부터 먼저, 그런 다음에 그 천천히, 목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triage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펠링 할게요. triage. triage라는 단어도 같이 꼭 공부해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 짓는 거 있어요. 이게 응급실에서 환자가 많을 때 그런데요. 당신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죠. They're deciding who gets to see the doctor next, and the answer is me. The answer is me.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래도라도 의사를 못 보겠으니까 결국 얘는요, 연필을 가지고 자기 귀를 쑤셔가지고 고막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은 이번 일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요. Mr. Coleman, I'm Dr. Charles. Mr. Coleman, I'm Dr. Charles. 그러면서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Psychiatrist. Psychiatrist 해갖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미친 것처럼. Just because I'm fat. Just because I'm a vet. 이럴 때, 저라는 암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영어 공부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늘 30여 년 동안 외쳤던 게 뭐냐면 자막 보고 하지 마라. 자막 보는 거는 영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리스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막 보지 마라.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패턴식으로 머릿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패턴 잉글리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 그 영문과 교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영문과 교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기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어떤 단계로 있어서 초보일 단계에서는요. 사실 그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진짜 패턴, 아, 무슨 패턴 잉글리시야. 제발 좀 그런 말좀 하지 마.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저도 얘기할게. 이 패턴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우리 그 영문과 친구가 얘기했듯이 이 패턴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Just because I'm fat. Just because I'm a vet. 내가 vet이라고 해서, 단지 내가 vet이라고 해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 Doesn't mean.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Just because I'm a fat person doesn't mean I eat a lot. Just because I'm a sick person doesn't mean I'm weak.
아프다고 해서 내가 힘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Just because I'm a Korean doesn't mean I don't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just because 다음에 doesn't mean이 항상 나오는 걸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고. Psychiatrist, just because I'm fat does not mean that I'm a mental case. Does not mean that I'm a mental case.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우리 닥터 초이의 얼굴을 살짝 보여주는데 우리 닥터 초이도 지금 vet이에요. V-E-T, vet이 뭔데요? Veteran. Right. 그래갖고 우리가 전직 군인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전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Just because I'm a vet. 옛날에 내가 군인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Doesn't mean I'm a mental case. Mental case라는 단어 두 개를 썼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정신병 환자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몰랐던 분들 금덩어리로 가져가시고요. That guy is a complete mental case 하면 쟤 완전 또라이야 막 이러는 거고 미치광이 또라이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다른 재미난 단어로 쿠쿠. C-U-C-K-O-O 라는 단어도 외워가세요. 그 뻐꾸기죠, 원래는요. 쿠쿠라는 단어도 미치광이고, basket case 라는 말도 씁니다. basket case. 이래도 그 사람도 미치광이다. 막 이러는데, 미치광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아요. wacko, W-A-C-K-O, 미치광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번에는 mental case만 외워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Psychiatrist, just because I'm a vet does not mean that I'm a mental case. Just because I'm a vet does not mean that I'm a mental case. 이럴 때 우리 닥터 초이가 표정이 왜 저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vet으로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mentally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갖고 그걸로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과거에 vet일 때, 그 군인이었을 했을 때 상당히 안 좋음을 받나 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영어는 끝납니다.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day. And you know what to do. Review. Bye bye.